파종을 할 때도 밑거름을 약간 해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소포네입니다. 작년에는 5월 11일 날 들깨를 파종을 했어요. 밭에다가 일궈서 거름도 뿌리고 씨를 뿌리고 잘 키웠는데 올해는 이제 오늘이 17일, 한 5일 정도가 늦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냐고 좀 늦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좀 늦지도 않았어요. 들깨 파종하는 시기가 5월 중순, 일찍 하는 데는 5월 초에도 하는데 5월 중순에서 5월 말까지 파종을 하고 정식은 6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늦지는 않아갖고 지금 밭을 만들고 오늘 이제 이렇게 씨를 뿌리려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들깨 씨앗은 작년까지는 이렇게 수확한 거 좋은 창고에 잘 보관했다가 이렇게 뿌렸는데 그래도 올해는 한 바꿔보자 해서 종자를 샀어요. 그래서 산 종자가 요거 슈퍼 참들깨 오메가3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유지 함량이 아주 많은 다유참깨예요. 기름 많이 나온다는 거네. 그치. 그리고 분지수가 많고 화방이 많아갖고 수확량이 많아. 작년에 수확해서 보관했던 요 깨하고 이 종자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엄청 차이가 있어. 그래? 한번 보여줘봐. 보여줄까? 깜짝 놀랄걸? 이렇게 화면상으로 차이가 나나? 나지? 실제로 보면은 차이가 진짜 많이 난다. 얘는 슈퍼 참들깨 종자를 새로 산 거예요. 그리고 얘는 씨앗. 제가 작년에 수확해서 나눴던 거. 색깔부터 더 다르고 크기가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요. 그러게. 이게 우리가 안 골라놓은 거긴 한데,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난다. 엄청 차이 나. 크기 봐봐. 야. 세상에. 한번 봐봐. 눌렀을 때 이것도 진짜 많다. 깨가 살아있잖아, 안에. 근데 얘는 작으니까 눌렀을 때 이것도 확실히 작다. 그치. 그러니까 기름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봐봐. 색깔부터 이것도 좋아 보이네. 야, 이렇게 차이가 있었네. 그러게. 지금까지는 시골에서는 대부분 어머니들, 어르신들 깨를 뿌릴 때는 이렇게 수확해놓은 거를 저장해놨다가 뿌려요. 근데 이렇게 들깨는 종자를 살려고 해도 아마 아까워서 안 사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 그걸 뭐 그냥 수확한 걸로 뿌리지 바로 사? 그런 생각이.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수확한 걸 갖다 여전까지 뿌렸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종자 크기에도 다르고 그러니까. 수확량도 많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나무에 가지수가 많이 나오고 그 가지수에서 이 화분 꽃이 맺힌 봉우리 개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면적에서 그러면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 이 크기대로 따지면은 뭐 그래도 한 1.5배 차이 나지 않을까? 와. 요거를 사다가 심으면은 얘는 수확을 해서 보관해서 뒀다가 내년에 씨앗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얘는 교배종이어서 한 해 쓰고 다음에는 다시 또 사서 쓰면 돼요. 이 20g 한 봉지가 100평을 심을 수 있는 양이에요. 가격도 싸. 4,000원. 그게 훨씬 낫겠다. 보관도 잘해야 되니까. 그렇지. 보관도 해야 되고 뭐 이게 수확량도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4,000원을 투자해서 100평을 심는 게 오히려 이런 이제 보관했던 거 심은 것보다 훨씬 낫지. 그리고 이 보관했다 심어도 좋은데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다른 지역에서 농사진 거를 구입해다가 심고 해서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밭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즘에는 하도 가물러서 물도 줘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는 밭이 뭘 심다 보니까 밭이 좀 부족해서 하우스에 이만큼이 남아갖고 하우스에다가 하는데 하우스에다가 해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잘 될지는 솔직히 궁금합니다. 하우스에다가? 하우스에다 처음 들깨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뿌리고 물 주고 관리를 하면은 뭐 잘 자랄 거니까. 저기는 지금 들깨가 저렇게 컸어요. 따다가 이제 깻잎 싸먹어도 돼요. 들깨잎 먹으려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살살살살 뿌려주면 돼. 뿌려볼까? 응.
잘 풀어야 돼. 막 뭉태기로 나니까. 뭉태기 안 날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씨가 커서 보이긴 한다. 막 뿌려지지 않는데? 예전에는 막 모래랑 섞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 진짜 알맹이가 커서 그런가? 골고루 뿌려지는 느낌인데? 야, 이거는 진짜 커서 그런가? 눈에 보인다. 보이냐? 어. 이런데 너무 안 뿌려졌다. 보여. 와, 이런데. 조그만했을 때는 안 보이더니 알맹이가 크니까 보이네. 이거 뿌려진 게 보이죠? 와, 신기하다. 올해는 자라면 속가죽이 안 해도 되겠는데? 들깨 씨를 이제 뿌렸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를 흙으로 덮어줘야 돼. 그 전에는 뿌리고 난 다음에 고운 흙을 갖고 다니면서 위에다가 뿌려줬어요, 이렇게. 근데 많이 덮이는 데도 있고 안 덮이는 데도 있고. 그 동네 이제 할머니가 여자 할머니가 보더니 뭐 이렇게 힘들게 흙을 뿌리네. 갈키로 하래요. 갈키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쇠.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갈키 주로 정리하고 피고. 근데 이걸 막 했어. 그러고 났더니 다음에 들깨 씨가 이제 저기 싹이 터지고 나온 게 막 뭉탱이로 여기만큼 저기 흙 조금 있고 여기 많이 있고 조금 있고 막 뭉탱이로 나요. 뽑아줬잖아. 그래서 막 속가죽 뽑아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갈키가 이게 아니고 갈키가 이 갈키예요. 아, 그래? 똑바로 가르쳐 주셔야죠. 그래서 얘가 얘가 가늘고 발 사이가 넓어서 이렇게 해더라도 씨가 안 뭉쳐진다는 거야. 이게 농사 노하우를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씨앗이 안 물리고 이게 묻힌대.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딸려가긴 해도 우리가 그동안 썼던 것처럼 저것보다는 좀 덜 딸려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묻어주라요. 이렇게 그렇게 살살을 또 하면 되는 거야? 씨보다 한 배 정도만 이렇게 흙이만 살짝 덮이면 된게. 저거는 아까 그거는 흙이 딸려와. 당근은 빗자루 농포, 들깨는 갈키 농포. 농법이 다 있네. 고구마는 꾹꾹이 농법.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흙을 덮었으면은 여기다 바로 물을 주면은 이제 패이고 튀고 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흙이 물 주고 나면 바로 말라버리니까 이런 걸 덮어주면 좋아요. 부직불을 덮어주는구나. 물도 덜 습기 유지도 되고. 발로 그냥 막 차버려. 어이구. 이제 부직포 덮고 나면은 흙도 아주 건조하고 부직포도 말라있으니까 흠뻑 물을 줘서 잘 갈아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물을 한꺼번에 흠뻑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좀 주고 이렇게 한번 줬다가 또 오고 해서 이렇게 두어 번 주면서 이렇게 흠뻑 주면은 이렇게 잘 스며드니까 너무 한꺼번에만 주려고 이렇게 안 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잠깐 열어보면. 오! 물이 지금 잘 들어갔어요. 지금 한 번 왔다가 지금 두 번째 이렇게 줬더니 더 잘 스며드는 것 같아요. 이게 물까지 흠뻑 주고 나면은 4일에서 5일이 지나면 싹이 트기 시작을 하면 이제 부직포를 걷어주고 땅이 좀 이렇게 너무 가물렀다 싶으면은 그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물을 줘서 한 25일에서 30일 모종을 튼실하게 한 요만큼씩 딱 키워서 밭으로 나가서 이제 정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수시로 들춰봐야지 너무 늦게 열면 또 우짜라잖아. 그 우짜라는 애들도 있지. 그래서 대부분 작년에도 해봤지만은 한 4일 정도 지나면은 싹이 금방 터요. 그래서 이제 한 2, 3일 지난 다음에 그래서 3, 4일 됐다 싶으면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싹이 트면 이제 걷어주면 되고 그래서 또 마르지 않게 이렇게 이제 관리해 주시면 되고.
하우스가 없는 노지는 이제 싹이 텄다 싶어서 얘를 차각막이나 부직포를 걷으면은 까치, 때까치 이런 애들이 와서 싹이 난 애들을 다 쪼아먹어요. 뽑아놓기도 하고 쪼아먹고. 그것도 쫓아다니, 이렇게 수시로 확인해서 막 쫓아야 되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관리를 또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하우스 안에는 좀 덥기는 하지만 여기 방충망까지 다 치워져 있어서 그렇게 새가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여기는 수분 관리만 잘 해주면은 싹이 잘 틀 것 같아요. 모종을 튼실하고 잘 키워서 정식하는 날 다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뭐? 파종을 할 때도 밑거름을 약간 해주셔야 돼요. 퇴비를. 그리고 이제 퇴비가 양이 적어서 모종이 잘 안 큰다 그러면은 요소비료를 살짝 뿌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모종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